팀과 같이 이 부대 집행부 임원여러분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하게 또 감사를 드리면서 그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의 가정과 저기 행복이 기원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공 우리 총산악회 이 동문 여러분께서 저희와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같이 1년 동안 무사히 저희가 임기를 마칠 수 있었고 성공 총산악회가 나날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항상 10대도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는 항상 영원한 성공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이 산악회 활동에 전념해서 건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홍규식 회장한테 마이크를 맞춰놔서 나한테 굉장히 놀랐어요. 서로가 한 마음과 한 가슴으로 뜻이 통해서 마음에 좋은 뜻을 담고자 같이 여기에 달려오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공산학회는 만나는 순간부터 마음을 펴고 또 가슴을 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대화를 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동일한 생각일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만났을 때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감싸는 따뜻한 우정, 바로 이것이 성공산악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 성공산악회는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으로부터 내 몸에 탁한 기운을 쏟아낼 수 있는 에너지를 받은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덕체를 유지하여 가정의 평온을 원칙으로 가야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산악회 회장님을 비롯한 차종석 국장님 등 산악회 모든 집행부 임원들을 건승을 기원합니다. 항상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가다듬고 눈으로만 보아도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산악회가 돼서 항상 여러분들이 산행에서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 다가오는 2013년에는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또한 여러가지 좋은 드라마를 펼칠 수 있는 건강한 기운을 유지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산악회가 조식포 당시에 2대 회장을 한 3년간 했습니다. 부인자가 없어가지고 10이 됐는데 14회가 넘겨서 14회 정종 회장이 맡아서 2대 회장을 역임한 10일에 원주가 합니다. 오늘 그 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은 소원을 이뤄주신 소름의 동문 가족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우리 성공산악회도 10대 회장으로 위치의식이 된다는 것을 들으니 나이가 많이 들었군요. 그동안 본 산악회를 활성화하고 조직 강화를 위해 물심양으로 노력하신 역대 회장단 고문과 현재 회장직을 동시 수행하신 부대 회장 20회 홍주식 회장, 사무국장 23회 이용훈 등 집행부 임원을 여러분께 보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성공 산행이 충돌에 달려나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준비가 되겠어야만이 송동문회가 발전된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동문과 송동문회 산악회는 전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제일 많은 산악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우리 모두
사학계 회원의 힘을 합쳐서 졸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성공이란 항상 선배를 존경하고 선배를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은 잃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고, 모든 인생사에서 보정은 전정이 가능하나 합정은 못 본 겁니다. 바꿀 수 없으니까 항상 이 선후배의 무대를 항상 공부했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다음 회장을 맡으신 21회 김종회장 집행부에게 많은 수고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야만이 산학계 발전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전에도 못다 이루신 일은 내년에는 다 이루시고 본문 선후배님의 사업의 번성과 가족의 건강과 행복과 만복이 깃드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보라보라 치는데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시기 없게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회장님이 나오셔서 그동안 우리 총산학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아주 약소한 선물을 조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사까지 드리게 됐습니다. 솔직히 정문사는 두 딱 세 분이에요. 개근사는. 네, 여러분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좋겠다. 정경호 선배님. 사회 박광현 선배님. 15회 조대인 선배님 형수님. 오재천 등반대장 가족. 아, 등반대장 나오세요. 27회 김홍석. 2012년도 주요 사장님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유의 있게 보시면은 모두 1월부터 1200한 번 평균 110명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합니다. 2012년도 감사한 부분을 한상이동 감사를 대리해서 유재광 주재광 본 감사에는 회칙 제4장 15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1일까지 성동고등학교 총산학회의 예산
집행 내역과 업무 일체를 감사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독립적인 입장에서 회계 감사 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2012년 12월 1일 현재 성공 총산학회의 예산 결산 집행과 업무 진행이 적정하게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2012년 12월 1일 성동공 고등학교 총산학회 감사 한상도 대동 여러분들이 유인물 세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은 1년 동안의 그 수입 지출 내역이 다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 1년 예산으로도 회비 수입을 2,500만원, 그 다음에 찬조금을 1,000만원, 예, 해가지고 3,500만원을 예산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지출을 3,500만원으로 해가지고, 네, 전년도 2월 금액을 예, 유지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산을 하는데, 약 경기가 한, 프로그램 개발하고 노트북도 사고, 그 다음에 스캐너도 사고 해가지고, 거기에 한 200여만원, 저기,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소요 경기가 조금, 예, 이 소요 경기가 좀 많아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